먼저 세일즈 마스터입니다. 애터미 직급 체계에서 가장 첫 번째 직급은 세일즈 마스터입니다. 11월 하반기와 12월 전반기에도 많은 분들이 세일즈 마스터로 탄생하셨습니다. 한국 2,497명을 포함한 14개국에서 총 3,315명의 세일즈 마스터가 탄생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일즈 마스터 승급식은 대표자 1인에게 증서가 수여됩니다. 승급증서 수여에는 김대원 대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승급하신 모든 세일즈 마스터 분들을 대표해서 장희선 유 세일즈 마스터님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번호 12696133 회원 성명 장희선. 귀하는 애터미의 우수한 상품을 많은 소비자들에게 열심히 소개하고 애용자 그룹을 만들어 애터미가 인정하는 세일즈 마스터가 되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0년 1월 10일 애터미 주식회사 회장 박한길 축하드립니다. 승급 프로모션으로는 해모힘, 애터미 스킨케어 시스템 더 페임, 이브닝 케어 4종 각각 한 세트가 증정됩니다. 대표님과 기념사진 촬영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희선 뉴 세일즈 마스터님의 승급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애터미를 주업으로 중국어 강사를 부업으로 하고 있는 뉴 세일즈 마스터 장희선입니다. 최근에 애터미가 주업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저는 중국어를 전공했고 중국으로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최근까지도 서울 종로에 있는 중국어 학원에서 대기업에 다니시는 성인분들을 대상으로 중국어를 개인 교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냉혹하게도 시급이 너무 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오후에는 제가 중국어 교습소를 직접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새벽 7시 반부터 저녁까지 오전에는 학원에서 오후에는 제가 교습소를 운영하면서 열심히 중국어를 가르쳤지만 역시 노후에 대한 불안감은 항상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학원에 신규 등록을 한 남성분을 가르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종로 애터미 센터였습니다. 그 남성분은 성인분들은 항상 바쁘시고 시간이 없으신데 그분은 저의 수업 시간에 다 맞춰주시고 혼자 너무 여유가 넘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너무너무 궁금해졌고 그래서 저는 가입을 결심하고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에게 10개월 동안 중국어를 가르치면서 사실 중국어를 가르친 게 아니라 제가 항상 그분이 올 때만 기다려서 애터미에 대해서 계속 물어봤습니다. 저는 그분이 교육비를 내시고 저한테 애터미 개인 강의를 해주셨던 겁니다. 네, 최근에 저에게 한 1년 정도 되시고 지금까지 배우고 계시거든요. 저의 스폰서님이신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의 진도가 얼마나 느리냐고. 그래서 솔직히 한 5달 정도 느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보답을 꼭 성공해서 100배, 1000배, 만배 갚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0개월 동안 석세스에 참여하게 되고 애터미 시스템을 보고 그 다음에 회장님의 강의를 듣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아, 이거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작년 10월에 판매사에 도전을 하게 됐고 10일에 성공을 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많은 분들을 가입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성인분들도 가입하고 그렇지만 반대도 많았는데 제가 감동을 받은 건 금융사에 근무하시는 글로벌 운영을 비즈니스를 하시는 임원분이 저에게 어느 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진정한 글로벌 비즈니스는 장희선님이 하고 계시다면서 소비자도 되어주시고 더 많은 해외 분들을 가입시켜보자고 응원해 주시면서 저에게 큰 힘이 되셨고 그래서 저는 그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저는 사실 중국이 오픈을 해야만 제가 승급을 할 수 있다고 느꼈지만 이 애터미의 제품과 시스템이 오픈을 하지 않아도 한국에서도 충분히 더 높은 직급을 갈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중국어가 가능한 선생님들이 같은 꿈을 꾸면서 지금은 한 팀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중국이 오픈하기 전까지 그 선생님들 모두 승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 전역을 누비면서 애터미의 진정한 이념과 이상을 전달할 것입니다. 저의 이 다짐을 짧게 중국어로 말씀드리면서 스피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作为一个韩国人，我想把爱多美作为沟通彼此的桥梁，真心的对待每位中国朋友，同时把爱多美真正的理想信念传递给更多的人。谢谢大家。 오늘 처음으로 애터미를 알아보러 오셨거나 애터미의 세 글자를 들으시면 제대로 알아보셔서 꼭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짜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다이아몬드 마스터입니다. 다이아몬드 마스터는 좌우에 각각 2명 이상의 세일즈 마스터를 육성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전반기, 후반기 유지하시면 최소 월 400만 원에서 1300만 원까지 수입이 가능합니다. 11월 하반기와 12월 전반기에는 한국 609명을 포함한 13개국에서 총 783명의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탄생했습니다.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급하신 모든 뉴 다이아몬드 마스터 분들을 대표해서 홍서홍 뉴 다이아몬드 마스터님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번호 3974316 회원 성명 홍서홍. 귀하는 믿음에 굳게 서서 애터미 사업을 열정적으로 전개하여 애터미가 인정하는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0년 1월 10일 애터미 주식회사 회장 박한길. 네, 축하드립니다. 승급 프로모션으로는 해모임, 애터미 스킨케어 시스템 더 페임, 이브닝 케어 4종 각각 한 세트와 최신 사양의 탭북이 증정되고 있습니다. 대표님과 기념사진 촬영하실게요. 하나, 둘, 셋. 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대표님께 반갑습니다. 뉴 다이아몬드 마스터 홍서홍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8년 만에 나온 처제입니다. 저희 큰언니 큰형부는 사실 애터미 로얄 마스터입니다. 저희 큰형부가 사업을 시작하고 8년 만에 나왔다고 해서 다들 저만 보시면 8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실 애터미를 알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얼마 동안 멍청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저희 작은 언니는 저보다 조금 빨리 시작해서 다음 승급시 유 샤르노즈 마스터로 나오게 됩니다. 미리 저희 작은 언니 승급도 축하해주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세 자매는 모두 애터미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큰 언니가 먼저 애터미를 시작할 때 저는 은행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큰 언니가 하는 애터미가 몹시 불안해 보이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큰 언니가 애터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눈을 감고 귀도 막았습니다. 그래서 절대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저희 언니는 갑자기 차도 바뀌고 집도 바뀌고 심지어 얼굴까지 점점 어려지고 예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만 눈치도 못 채고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걸 눈치챈 작은 언니랑 엄마는 애터미 사업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8년 동안 꿋꿋하게 말 안 듣고 제자리에 있다가 8년 만에 큰형부가 로얄 마스터로 승급하는 석세스에 초대받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사업자로 간 것이 아니라 언니를 단순히 축하해주러 갔습니다. 하지만 석세스에서 전 일정에 참여해보니 애터미가 이런 거야? 애터미 안 하면 진짜 바보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석세스에서 애터미 비전을 보고 저는 그 다음날로 바로 전업하기 시작했습니다. 늦게 시작한 만큼 저의 지인, 저희 가족들은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언니들이 진짜 평범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언니들이 성공하는 거 보고 저는 애터미는 무조건 하면 된다는 확신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거는 돈이 아니라 자신감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익이 0원일 때도 애터미를 전달할 때 저는 천만 원을 받는 사람이다 생각하며 옷도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거,
그리고 구두도 뾰족하게 신고 키 작은 걸 커버하면서 늘 다녔습니다. 그러니 개척하면서 만난 사장님들이 저 작은 애에게 뭔가가 있는갑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대리어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을 하세요? 그리고는 즐거우세요? 뭐가 그래 즐거우세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석세스에 초대하게 되었고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이유도 모두 그런 사장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오신 사장님들도 사실 저희 자매를 보고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자매는 아주 평범하고 시작한 시기조차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리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나서 큰언니랑은 14살, 작은언니랑은 9살, 나이대도 너무너무 다릅니다. 하지만 애터미는 시작하고 확신하고 자신감만 있으면 그 절반은 이상 간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사장님들 모두 자신감을 가지시고 애터미를 전달할 때 당당 파워로 전하시며 저처럼 여기에 모두 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터미는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잘난 사람이랑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는 사람이랑 함께 하는 거라고요. 저는 잘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끝까지 할 자신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저희 아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큰언니 승급식 영상을 보면서 늘 5천만원, 5천만원 얘기를 합니다. 현우야, 엄마도 5천만원 금방 받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사랑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샤론 로즈 마스터입니다. 샤론 로즈 마스터는 좌우에 각각 2명 이상의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육성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샤론 로즈 마스터를 전반기, 후반기 유지하시면 최소 월 1,500만 원에서 2,500만 원까지 수입이 가능합니다. 11월 하반기와 12월 전반기에는 한국 162명을 포함한 11개국에서 총 203명의 샤론 로즈 마스터가 탄생했습니다. 네, 샤론 로즈 마스터로 승급하신 모든 분들께 축하해야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원번호 5288444, 회원 성명 임영미 N 이창로. 귀하는 회사가 제시하는 원칙에 따라 겸손히 섬기는 마음으로 애터미 사업을 전개하여 애터미의 자랑스런 샤론 로즈 마스터가 되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0년 1월 10일 애터미 주식회사 회장 박한길. 네, 승급 프로모션으로는 현금 200만원, 해외여행 3박 4일 지키가족 여행권 2매가 증정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기념사진 촬영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급 프로모션 들어주시고요. 네, 함께 사진 촬영하실게요. 네, 앞에 보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 뉴 샤론 로즈 마스터님들께서 저기 뒤쪽 문에서 이렇게 줄지어서 들어오고 계십니다. 와, 네, 아마 한참 동안 들어오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미래의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미래의 내 모습이죠? 여러분들의 모습이라 생각되시면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승급식에 가장 많은 샤론 로즈 승급자분들이 이번 석세스의 무대로 등단하셨습니다. 정말 이렇게 많은 승급자분들이 승급을 하시는 만큼 이 무대가 아닌 뒤편에서 함께 들어와 주고 계시는데요. 네, A팀이 네, 다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웃어주세요 함께. 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애터미.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내려가시는 동안 두 번째 팀 무대로 계속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팀 들어오실 때에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거의 마지막 분까지 올라오고 계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그럼 크게 여러분들 애터미 외쳐주세요. 앞에 모니터 봐주시고요. 크게 웃어주세요. 하나, 둘, 셋, 애터미. 반갑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열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뉴 샤론 로즈 마스터 이창로
임영미입니다. 저는 고향이 공주입니다. 제가 태어난 곳 공주의 조그만 도시에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애터미 본사를 설립하여 있다는 것이 대단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공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입시에 실패하여 무작정 서울로 상경을 하였습니다. 청계천에서 금연기술을 배우며 바닥에 박스를 깔고 별을 보며 잠을 잤던 시간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프레스 금융기술자로 약 17년이라는 회장님과 동일한 제조업 경력의 월급쟁이 생활을 거쳐 프레스 한 대로 창업을 하여 250평 규모의 번듯한 중소기업을 운영하였습니다.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하였지만 부자가 되지 못하고 채무자로부터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모두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나이가 50이 넘어가니 직장에서도 밀려나게 되고 투자 없이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 운전이라서 대리운전을 거쳐 택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어렵게 개인 택시를 구입하여 일을 하고 있을 때 애터미 정보를 저희 아내에게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업에 실패하고 난 뒤 통신 다단계의 경험이 있었던지라 애터미 정보가 그렇게 달갑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헤모임이라는 제품의 효능은 너무나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위에서 많은 주문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의 권유로 첫 석세스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정말 큰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열심히 하다 보니 팀장으로 승급을 하였었습니다. 하지만 은행의 채무로 인한 이자 부담이 저의 발목을 잡아 다시 또 택시를 전념할 수밖에 없었던 1년이라는 세월이 안타깝고 아쉽고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피곤한 몸을 힘으로 의지하며 서울과 경기도의 밤거리를 누비면서 일을 하지만 10억이라는 집계차가 눈앞에 아른거려 전업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전업으로 들어왔지만 1년 전에 열정을 끌어올리기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열정적으로 도와주시는 사장님들 덕분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도 파트너님들의 오토 판매사 성공을 돕는 데 노력하는 아름다운 리더가 되겠습니다. 오늘 저의 스피치가 이곳 석세스 세미나에 참석하신 모든 초기 사업자님들에게 동기부여가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빌며 2020년 12월에 본부장으로 승급하여 다시 이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은 스타마스터입니다. 스타마스터는 좌우에 각각 2명 이상의 샤론로즈 마스터를 육성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스타마스터를 전반기 후반기 유지하시면 최소 월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까지 수입이 가능합니다. 11월 하반기와 12월 전반기에는 한국 39명을 포함한 5개국에서 총 45명의 스타마스터가 탄생했습니다. 승급증서 수여에는 김대현 대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이명희 앤 이상근 스타마스터님이십니다. 회원번호 663141, 회원 성명 이명희 앤 이상근. 귀하는 회사에 대한 깊은 신뢰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애터미 사업을 열정적으로 전개하여 애터미에서 성공자의 반열인 스타마스터가 되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0년 1월 10일 애터미 주식회사 회장 박한길. 네, 축하드립니다. 네, 승급 프로모션으로는 현금 1천만 원과 해외여행 3박 4일 직계가족 여행권 4매 증정되겠습니다. 함께 사진 촬영하시도록 할게요. 네, 네, 해외여행권 함께 들고요. 사진 촬영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영순 뉴스타마스터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번호 1133808, 회원 성명 오영순. 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0년 1월 10일 애터미 주식회사 회장 박한길. 네, 축하드립니다. 승급 프로모션 현금 1,000만 원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오늘 팬클럽 분들 많이 오셨네요. 해외여행 3박 4일 지기가족 여행권 4매와 함께 사진 촬영 하시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스타마스터로 승급하신 모든 회원님들의 이름을 화면에 띄움과 동시에 한 분 한 분 꽃다발을 드리며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 법인에서도 오늘 승급하신 세 분의 뉴 스타마스터 분들이 함께 무대로 올라오신다고 하는데요. 승급하신 모든 뉴 스타마스터 분들을 무대로 모신 후에 함께 기념 단체 사진 촬영하실게요. 네, 무대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무대로 모실게요. 네, 오늘 승급하신 모든 스타마스터 분들 무대로 보실 때 힘찬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스타마스터님들 무대로 한 분 한 분 모시고 있고요. 김대현 대표님께서 한 분 한 분 꽃다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오늘 스타마스터님들도 이 무대를 꽉 채워주시네요. 네, 너무나 멋진 네 분들 이 무대에 모셔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미래의 모습이죠. 네, 나의 미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들 축하드립니다. 네, 아까 이렇게 무대 위에 화면에 모든 이름들을 띄워드렸었는데요. 이 자리에 오기까지 고생하신 만큼 무대로 등단하시는 모습이 더욱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꽃다발 한 분 한 분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많은 성공자분들의 모습을 한자리에서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너무나도 뜻깊은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얼굴들을 뵈니까 정말 행복해 보이고 또 환해 보이고, 네, 이 자리에 여기까지 또 고생도 많이 하셨을 텐데 그래도 이 무대가 정말 뜻깊을 그런 무대일 것 같아서 제가 함께 또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거의 다 나오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릴까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힘찬 축하의 박수 보내드릴 때마다 더욱더 활짝 웃으시잖아요. 그쵸?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멀리 캄보디아 법인에서도 또 오셨네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앞을 보시고요. 승급자분들은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사진입니다. 크게 환하게 웃어주셔야 됩니다. 네, 치아가 다 보일 정도로 웃어주세요. 하나, 둘, 셋. 애터미. 네, 축하드립니다. 네, 정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애터미를 통해서 멋진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뉴 스타마스터 이명희. 뉴 스타마스터 이상은 인사드립니다. 저는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라이브 카페를요 한 13년 동안 운영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즐겁고 재미있게 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주변에 카페가 하나 둘씩 생기면서 제 미래가 굉장히 불안해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때 즈음에 우연히 알게 된 S사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게 되면서 정말 3년 6개월을 정말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스프로모션으로 해외여행까지 갔다 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파트너가 생기면 생길수록 더 어렵고 힘들어지는 게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월마감이 올리지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을 쉬었는데요. 그 쉬는 동안에 쉬고 나니까 그 매달 들어왔던 수입이요 0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포기를 합니다. 다시는 네트워크 마케팅 안 하겠다고. 그런데 저희 가게에 오셨던 손님으로부터 뉴스 동영상, 그 화장품 뉴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화장품이 국내 연구진들에 의해서 국민 세금으로 연구 개발했기 때문에 국민들한테요 싸게 주겠대요.
그리고 그 이익금으로 다시 연구개발비로 하겠다. 그리고 소득분배 고용창출을 하겠다는 그 말에요. 어머 진짜 좋네. 명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다시는 네트워크마케팅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소비는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소비를 하면서요.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그냥 일은 하고 싶지 않은데 네, 계속 떠들고 다녔어요. 정말 기가 막히게 좋고 싸다고. 그랬더니 일은 하고 싶지 않은데 어느새 저한테 수당이라는 게 들어오고 그게 한 달에 두 번 정도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석세스 세미나를 가게 됩니다. 2011년 11월 달에 처음 석세스 세미나를 오면서 박한길 회장님이 성공이라는 법칙, 성공의 법칙의 강의를 들으면서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면요 성공을 해야 된대요. 그리고 돈이 없으면 사랑하는 가족을 지킬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부모님한테 용돈 아닌 생활비를 드리래요. 그 말에 저는 다시 한번 해보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근데 결단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옆에 계신 남편이요 맨날 저하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엄마를 소개한 그분 좀 저한테 소개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엄마 이거는 무조건 하세요. 아빠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몰입하게 됐고요. 그렇게 시스템에 몰입을 하다 보니까요. 저 같은 파트너가 나와서 같이 집중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2년 전에 리더스 클럽에 들어오게 됐고 지금 스타마스터로 승급하게 됐습니다. 지금은요. 너무 행복한 게 저희 아들이요. 이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어요. 며느리도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가족이 함께 하기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우리가 3시 출근하면서 뭐라 가냐면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안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정말 끔찍해요. 소름이 끼쳐요. 근데 지금은요. 너무 행복하고요. 우리 사장님들 오늘 이 애터미라는 비전을 보셨으면요. 꽉 잡으시고 정말 저같이 지금은 시간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를 조금씩 맛보면서 누려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사장님들도 모두 시간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멋진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빌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 스타 마스터 오영순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애터미 화장품을 소개받아서 써보고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화장품이 어떻게 이렇게 쌀 수가 있지? 하는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물어 세미나를 가보았습니다. 세미나에 들으면서 소비자로서 좋은 정보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두 번 더 가면서 나 이거 해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 부러웠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 부모님한테 유산을 많이 받아서 결혼 초부터 부자로 산 친구, 정말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또 부러운 친구는 땅 사고 집 산 게 팍팍 오른다고 저한테 자랑을 하는 친구였습니다. 배도 살짝 아프고 나는 왜 이런 복이 없지? 저는 부자가 될 팔자는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래도 별로 불행하다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애터미 세미나를 들으면서 해보자고 한 건 그 여태까지의 그 부러움이 어떤 보상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게 잘 되면 자신은 없지만 잘 되면 음악을 하는 우리 뮤지션인 아들에게 그 생활이 어렵다는 걸 내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걔네들한테 내가 잘 되면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보려고 생각을 했지만 무자본이었기 때문에 더 마음이
땡겼습니다. 아, 해보자. 뭐 안 되면 말지 뭐.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왔는데 제가 며칠 전에 TV 뉴스에서 이런 걸 봤습니다. 일본 백화점이 문을 닫는 장면이었습니다. 문을 닫으면서 아주 슬픈 표정으로 그 임원진들이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AI 시대 때문에 우리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고 AI에 밀렸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본에서 그와 같은 백화점이 24개나 되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던 얘기지만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얼마나 다행인가. 나는 AI 시대에 저 백화점은 문을 닫고 저는 AI 시대를 앞서가는 애터미 사업을 하다니 저는 참 행운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학교 교사를 36년 동안 하면서 한 번도 교사의 회의를 가지거나 한 일이 없습니다. 천직으로 생각했고 정말 즐겁고 시식하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교사를 내가 선택한 건 참 잘한 일이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생각을 해요. 교사를 퇴직한 일이 더 잘한 일이야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사를 퇴직하지 않았으면 애터미가 아무리 궁금하다고 제가 세미나에 가보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늘 저한테 기특하고 대견하고 이런 칭찬을 많이 하고 격려도 합니다. 너 참 잘했어. 수고했지. 정말 앞으로 더 잘 될 수 있을 거야. 너 참 멋져. 이런 거 우리 집에서 아무도 저한테 칭찬을 안 해서 제가 저한테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우리 선순구전 우리 회사 구호대로 올 2020년에 대단한 애터미로 떠오를 거고 저 또한 같이 떠오르고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 함께 높이 비상할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2020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어떤 전환점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작지만 큰 회사 애터미를 통해서 작지만 큰 나라, 우리나라 요만한 나라잖아요. 작지만 큰 나라로 크게 높게 비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을 교사였던 제가 해야지 우리 친구들은 왜 말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열심히 할 거고 올해 큰 성과로 여러분 앞에 다시 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